이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이걸 알면 여러분들도 잡을 수 있어. 오늘 방송 대박 진짜로. 종족전은 상관없나요? 약간만 구체적이면 좋거든요. 너무 구체적이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족전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 제가 뭐 근데 게임할 때 어떻게 항상 좀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시작부터 뭐 이렇게 높은 점수 따 걸리냐. 2335점짜리 프로토스가 걸렸어. 이거 골 때리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들. 시작부터 이거 뭐 아주 손도 풀기 전에 바코드 예? 뭐냐 이거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예? 아니 지금 손도 풀기 전에 여러분들 상대 2335점짜리 프로토스 걸려서 바코드가 그것도 일단 여러분 이거 선풀 게임 하면 가야겠는데? 골 때리네 이거. 예? 일단 여러분들 손풀기 게임으로 한번 갈게요. 아 이거 좀 아 왠지 개도드름 할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 스펙타클 발로션이 또 발로션인데 우짜죠? 골 때리네. 아 이거 참 이거 졸라 빡셀 것 같은데. 자 프로토스 한번 가볼게요. 첫판입니다. 첫판이에요. 스타 첫판이에요. 상대인데 점수가 좀 많이 높아요. 예. 2300대 바코드 프로토스라서 전투력이 전혀 예측이 안됩니다. 졸라 잘한다는 것 외에는. 황준영님 자 바로 10개 드시고 대학수치 갑니다. 테란이면 좋겠네요. 히히히. 예? 황준영님 2000원 감사합니다. 저거나 테란이면 좋겠다고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웨이팅 앤 더 러브 미닝.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요. 두드려 맞을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선을 다해 막았죠. 자 일단 대각선으로 일단 정찰 떠났고요. 바로 일단 4번 엑스컬러입니다. 여기 없는 것 같죠? 그죠? 딱 봐도 바로 빼주고요. 아트마리 말 넣어주고 14딜럿 하나 비어있는 미네랄에다가 넣어주고 바로 그 딜 좀 막아줍니다. 도체 조총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매우 크죠. 정찰 심리전 빌드발 매우 큰 종족전이고요. 일단 정찰을 먼저 했네. 제가 게이트 빈 부분이죠. 일단 이거 조금 막아주고요. 상대는 이제 질러스를 생략을 하고 드라곤을 받고 넘어간 것 같네요. 상당히 유감이에요. 일단 드라곤 사업 알라깔라깔라 해주고요. 드라곤 사업 찍는 거 확인했고 일단 가스 좀 살짝 해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프로가 정철 안 합니다. 정말 기분이 작 같은데요? 예? 막말로? 프로 정철 안 오는 플레이 사발로는 뭡니까 미라보? 살라이러 퐁 라이러 앤더 라이러 호야 탈라 아노 슛 크지가 않아요. 예 심리전을 건다는 말이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정찰이 오지 않으면은 야 드라곤 정찰로 오네요. 정말 개소름 스펙 다꿀 팔로션들 팔로션들 팔로 미라모 따라 삐따라 뽀따라 뽀따 삐약 삐라로 아 슛 크지가 않아요. 상대 뭐하는 체크 제게라미요 블랄랄라 해주러 들어갑니다. 홀리딸 홀리딸 홀리홀리딸 그 라일러 어서 메이썸 메일러 앤더러 라일러 호야 리마 앤더러 발클루션털 발루산털 발루단달러 상대 두 게이트 사팔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제게라 가스 넣어준 앤더러 모습이고요 호야 드라곤 조금만 더 메이크 잇 업
상대 투기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앤들러 마크휴 호야. 개를 조금만 더 늘려줘야겠죠. 그렇죠 호얌. 이마 팔루산털 팔루산. 그러면서 트리케라톱스 살포시 올려줍니다. 드라곤 사업 됐나요? 아직 조금 덜 됐고요. 호 파일럿 원몰 타임 늘려주고 드라곤은 실틈 없이 뽑아줘야 되겠습니다. 한방에 사살을 주자 말입니다. 그렇죠. 상대 아마 투기도 찌를 거예요. 당연히 당근 팔루션이죠. 당근 팔루션들 팔루탄들 팔루탄 텔레 들어갑니다. 리마 팔루탄들 팔루탄 선방 날려주었죠. 호야 살짝 빼주는 모습이고요. 미라뿌 살라뿌 살라미 앤들 쭉 크심해줍니다. 프로브 생산해주고 연모 라뿌 드라고 생산 팔루탄들 팔루시오 들어 뽀따라 4대 주시면 4대 주세요. 호야 드라고 생산 팔루 컨트롤 신경 써줘야 됩니다. 급습 당할 수 있어요. 프로브 조금만 더 메이크 업. 프로브 좀더 생산해주는 애들 모습이고 요미라 들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 시작해라. 프로브 조금만 더 메이킷. 아우 깨끼라 상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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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하지 않아요. 오바할 필요 없죠. 기방맨 후려줍니다. 홀리 딸 홀리 딸 해주면서요. 들어갑니다. 여클러시 들어갑니다. 여클러시 팔루션들 팔루션입니다. 지려버려줍니다.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들어갑니다. 정말 애나 노크요 네 알라 판타지 팔루션들 팔루션입니다. 기르진 애들 마라 어줘요. 무닥 누르게 루미 드라이클럽 프로브 찍어줍니다. 파죽 기세로 들어갑니다. 홀리 앤들러 드라이클럽 어우 새끼라. 기르지 앤들러 마라 앤들 마라 마라 하치기라 버리고 또 삐약삐약 올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또 따로 또 삐약삐약 올라이라이라이라 로야 용서라이라 뽕다이러 해달라 라이러 호야 호호야라이 송다이러 다이러 뽕다이러 호야 기밤의 앤들러 후려줍니다. 이게 뭐하냐? 야 너 뭐해? 얘 뭐해? 아나 이런 거 홀클리 앤들러 드라이클럽 기르지는 마라 좋아하겠죠. 미쳐가지고 그냥 마태가 죽었네요. 이 친구 좀 왜 이러는 걸까요? 예. 기르지 앤들 마라 줘요. 그리고 지수 살포시 해주고요. 드라곤 파크 죽 지세로 들어갈 준비 해줍니다. 드라곤 앤들러 들어갑니다. 웨스빈 까돌 기르지 말아줘. 부담 애들에게 드루미 드라이클럽 사쿠 앤들러 미오 호야 팔라미 보타라푸 사칼라미 기르지 말아줘. 드라곤 컨트롤 사파 라칼라칼라 해줍니다. 호야미 올라이뽕 살라이라이로 헬라모 프로브 정신 해줍니다. 홀리딸 홀리딸 홀리홀리딸딸 드라곤 조금만 더 생산해주는 애들 모습이고요. 호야 가서 넣어줍니다. 프로브 좀더 생산해주고 앤들러 셔틀러 앤들러 뮤직 앤들러 지게라 풀랄랄라 하우잔들 팔루단들 팔루단들 리버펑가 해주고요. 혹시모로 역타크도 살짝 살포시 대비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앤들 마크 요호야 게이트 웬더 원 앤들 2000들 너는 이제 내려오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앤들 마크 요호야 드라곤 살포시 좀 더 생산해주는 애들은 모습이고 요호요 너는 이제 내려오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앤들러 마크 앤들러 요호요 리버 앤들러 업급 처비터리 역타크도 생각은 해줘야겠죠. 마크 요호요 팔로 앤들러 1000 틀러 그러브 조금만 더 메이키 리마 앤들러 파워 드라굴라 몰래 멀티 앤들러 체키라 앤들러 정찰해줍니다. 팔로 원말 추가 타임 팔로단들 팔로단 프로브 취소해주고요. 호야 오욕 오욕 내려오나요 이 친구? 호야요요 호야요요 오욕 절 발구 해줍니다. 호 기르진 말아줘야겠죠. 오욕 절 발구 들어가줍니다. 업저벌 오욕 절 발구 해주고요. 호 리버스 게러 팔로산들 팔로단 오요철 발구해주고 프로브 조금만 더 메이키 앤들 파일럼 오우 제게랩
빼줍니다. 어우 새끼라. 어 갤러길리지 말아줘요 보다. 어 오요치를 발굴해 줍니다. 갤러지는 말아줘요 보다. 헤어미라 봉 살라이 봉 다일러 엔더러 오요치를 발굴해 줍니다. 어 싸워줍니다. 리마 엔더러 어 팔쿠루샨들 발루샨들 발루단 달러. 어 리바 안 쏘나요? 도라이바입니까? 밀라퐁 살라이퐁 살라이퐁 살라이 살라이아퐁 다일러 앤들러 라일러 허야 탈러 앤어 무빙 당겨주고 앤드 셔틀 1.4 발루션들 발루션 해줍니다. 어 지려버렸나요? 홀라 밀라퐁 달라이라이 라일러 허야 탈러. 그의 아이디 바코드 그의 APM 404 그의 점수 2335점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거 알잖아요? 뭡니까 뭐? 알... 이걸 알면 여러분들도 잡을 수 있어 진짜로. 응. 방금 대결이었다고? 진짜야? 방금 대결이었다고 진짜야? 이거 진짜예요? 아 구라야? 구라야? 어. 아 구라구나 죄송합니다. 네. 누가 그러신 거야 씨. 여러분들 제가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나 구라 좀 치지마 제발. 아 나 진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 일이 이치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거든요. 알면 쉬워 알면 쉬운데 모르면 존나 어려워요.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에도 그게 정확히 접목이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자 프로듀스 프로듀서는 기본적으로 빌드빨 되게 심하고 서로 안 본 상태에서 이렇게 빌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봅시다. 근데 서로 간에 확인된 상태에서는 그죠? 확인이 됐고 안 됐고 유무를 떨어가지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그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확인을 했고 상대가 나를 확인 못했어. 근데 내가 확인 안 된 점을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확인한 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맞죠? 자 봅시다. 자 저는 지금 대각선으로 전차 왔죠? 예. 상대 APM 질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 상대 2300 중반대 프로듀스였는데 바코드 아이디고 상대 지금 성코 갔죠? 성코 저 성코 가면서 14질로 찍었죠? 그죠?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상대가 정찰을 안 가는 이유는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함이에요. 자원을 그만큼 최적화해서 플레이를 하기 위함이고요. 자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죠? 들어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상대 성코어야. 근데 저는 질럿이 나왔죠. 근데 상대가 질럿이 나왔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14질럿을 찍었으면 안 나왔죠. 그 얘기는 질럿을 생략하고 프로브에 좀 더 집중하면서 자원 최적화로 드라곤을 찍었다는 거예요. 사업도 빠르죠. 그죠? 지금 저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죠? 사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프로브를 갖다가 쉬지 않고 찍으면서 조금 더 빠르게 드라 사업을 찍고 그죠? 드라곤도 아마 저보다 좀 비싼 드라곤은 비싸네 그죠? 예. 약간 빠른데 거의 똑같은 거고. 자 이 정도까지 정찰을 했죠.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원게이트 노질 드라군 사업 정찰된 상황 바로 판단하죠. 바로 판단합니다. 일단 가스 두 마리 빼요. 미네랄이 좀 더 집중하죠. 제가 그죠? 미네랄이 좀 더 집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멀티를 먹겠다는 마인드죠. 최적화로 미네랄이 집중해서 그리고 프로브가 이렇게 돌아가서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죠? 근데 드라군으로 정찰해 왔죠. 그죠? 이러면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무슨 생각해야 될까? 드라곤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전설 왔다. 그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드라곤이 이쪽으로 바로 온 것이 되는 거고 상대방은 지금 프로브 정찰이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자 상대하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죠? 안 보고 드라곤 정찰로서 자원 최적화해서 드라곤으로 정찰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는 마인드예요. 예. 보통 이렇게 게임하는 친구들은 심리적으로 무슨 심리일까요 대충? 본인은 파악 당했어. 그죠? 프로브 정찰 당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상대는 내 걸 아예 못 봤어. 그럼 다크일지 다크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심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을 해야지. 이런 심리 속에서 7시가 다크가 아닌 이상 다크가 아닌 이상은 로보틱스를 갈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한 마리가 이 정도 전진 배치가 됐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프로가 지금 들어가죠. 왜냐? 두 마리가 여기 있을 수 없거든. 맞죠? 맞잖아. 두 마리가 여기 나올 수 없거든. 몇 대 맞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거 들어간 거야, 지금. 두 마리가 없으니까. 한 마리가 여기 있으니까. 맞죠? 들어간 거야. 봤더니 투 게이트죠. 자, 상대가 지금 투게이트를 지은 것은 무슨 판단이냐 지금, 그죠? 프로브가 정찰되기 전에 지금 투게이트를 지은 건데 한번 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찌르려고 했던 거야. 이 사람도 지금 심리전을 건 건데 지금 현재 쓰리게이트죠? 그죠? 강하게 쓰리게이트로 지금 찍으면서 로보틱스 맞죠? 예. 그러나 이미 정찰 다 된 상태에서 그죠? 원게이트, 멀티 쓰리게이트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빌드빨인거라. 이게 이미 빌드에서 이겨있잖아. 빌드에서 원게이트 멀티 자원 최적화 쓰리게이트랑 응? 쓰리게이트 짓고 로보틱스랑 상식적으로 빌드 싸움에서 누가 유리하냐고요. 맞죠?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정확히 보시면 제가 정찰이 정확히 안됐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몰라. 심리적으로 한번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걸 저는 알고 있고. 맞죠? 봅시다. 드라곤 계속 안식 찍고 있죠. 드라곤 계속 모으고 있죠. 왜냐면 본인이 쓰리게이트니까 적어도 병력에서는 본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업접 올라가죠. 업접어 그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늦은 다쿨 수도 있으니까 업접 올라가는 거라. 셔틀 리버가 아니라 물론 자원도 부족하지 쓰리게이트니까 업접 올라가. 업접은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죠? 아무런 입질 없는 거예요. 원질럿이 있는 거 아니까는 안 움직이죠. 드라곤 안 움직여. 가만히 있었잖아. 원질럿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뺄 때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들이대는 이유는 뭐다? 나도 쓰리게이트니까. 선배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안 빼죠. 안 교수님이 이긴 박재혁 선수 KS의 본선 진출자 실화입니다. 아이고 황재민님께서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 판밖에 못 이겼잖아요. 그죠? 예. 한 판밖에 못 이겼잖아요. 예. 제혁이 잘해요, 근데 진짜로. 그죠? 예. 무서울 게 없죠. 원진롯이 있고 쓰레기도 안 쉬고 뽑았잖아. 그죠? 무서울 게 없는 거라 지금. 그죠? 그리고 상대 졸라 당황했죠. 뭐 상대가 뭐 2,300점이든 2,400점이든 뭐 APM이 뭐 400이 지금 넘고 있는데 400이든 중요하지 않은 거라. 상황 자체가 지금 이겨있는 상황으로 심리전으로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맞죠? 맞죠?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만들어놨죠 지금. 그죠? 정찰된 상황과 유닛 간의 어떤 배치 위치 상대의 심리를 다 고려해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점수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죠? 상황으로 이겨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자, 그리고 상대 로봇 옵저버 온 거 봤거든요? 옵저버인 거 봤어. 그리고 로봇틱스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상대 멀티 있는 거 봤고 옵저버에 고물거리는 거 봤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아, 상대가 쓰리게이트 병력 지상군으로 쭉 뽑다가 리버도 가지 못할 만큼 자원이 부달리는 상태고 그죠? 부달리는 상태에서 옵저버까지 뽑았구나. 그죠? 그러면은 나는 로봇틱스가 완성되자마자 옵저버를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셔틀 찍고 바로 리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간혹 가다가 옵저버 찍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셔틀 리버 옵저버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일 때는 지금 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우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요거 본진에서 모은 병력 셔틀 리버와 이 4개 병력 이걸로 한 가지 말도 안 되게 짓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다크 옵저버 찍고 셔틀 리버 안 가고 바로 빠르게 아둔을 지어가지고 역다크가 올 수 있는데 지금 아둔 짓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그죠?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상대가 업적으로 보니까는 그죠? 아 셔틀 찍었네? 업적 없네? 보니까는 지금 이거 아둔 찍은 거예요 방금. 아둔 아둔 찍었다 취소했잖아 지금 방금. 아둔 찍었다 취소했어요. 왜냐? 업적 가고 있거든. 그죠? 업적 가고 있잖아. 셔틀 리버 업저버 그죠? 그리고 셔틀 리버 이렇게 올 수 있는 공간 시야 확보해주고 드라곤 매치해주고 드라곤 한 마리로 몰래 멀티 땅땅땅땅 해주고 그죠? 게이트 맞춰서 생산해주고
혹시 모를 역다크 생각해서 온리버 이외에는 옵저거 찍어주고 그죠? 과감하게 병력 이럴 때는 병력 좀 죽어도 상관없어. 걔네 이거 쌓아가지고 이거 다 죽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빼주고 그죠? 그리고 병력 이렇게 직결해주고 어차피 내기지 근처니까 나오는 병력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싸워주면 돼. 가급적이면은 펼쳐가지고 다방면에서 쏘는 게 좋고 그래야 좀 덜 뭉치니까 그죠? 지금 세 군데에서 또 쏘고 있죠 제가. 그죠? 여기서 마탱이 죽었죠? 바로 셔틀 1.4 파괴 지지 나오죠? 지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토스전이 아무리 빌드 싸움이 크고 심리전 건드리는 게 크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상황을 갖다가 좀 체크하고 나서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아시겠죠? 본인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심리전을 확보해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저처럼 원게이트 멀티 쓰리게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정찰도 됐는데도 그냥 이것저것 막 다 생각해가지고 정찰 다 되고 상대는 날 정찰 못했고 심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던 대로 원게이트 사업드라군 로보틱스 뭐 리버 멀티를 한다거나 그냥 뭐 원게이트 로보틱스 투게이트 뭐 옴니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유리한 거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쓰리게이트에 앞마당 쪽 압박당하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활용할 줄 알아야 유리한 거다라는 거.